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장생포항이에요. 예로부터 장생포 앞바다는 고래들의 놀이터로 유명했잖아요. 이 장생포에 왔으니 고래를 만나러 가야겠죠. 오늘은 배가 뜰려나? 요즘 해무 때문에 출항하지 못한 날이 많아 걱정이었대요. 고래바다 행선 상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래바다 행선 매표소에서 상선가들 발견하시고 09시 50분까지 선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 여행 선착장 출입구 선장장은 미끄러우니 천천히 질서 있게 선하선해 주시고 하는 모양이에요. 어린이와 넓장을 동반하시고 여행하시는 분께서는 안전. 오늘은 참 운 좋은 날이에요. 드디어 출발입니다. 고래야 고래야 오늘은 좀 나타나 줄 거지? 항해사님도 열심히 고래를 찾는 중이네요. 과연 발견하셨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해사님이시죠? 네, 네. 아, 지금 뭐 망원경 앞에 뭐 바라보고 계셨는데 네, 고래를 찾고 있습니다. 아, 고래 찾고. 네. 아, 그래요? 아, 요즘 고래가 자주 출몰하나요? 예. 기상이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아, 이런 날씨가 예, 드문 날씨인데 아, 이 정도면은 예, 갈매기 떼라든지 물결 모양만 나타나면 거의 90%가 고래입니다. 지금 그걸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예감은 좋습니다. 예. 저 밖에서 예. 우리 관광객들이 예. 다 기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나타날 것 예. 같다는 예. 예감이 든다고 예. 다들 밖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예.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예. 황 교사님, 이거 항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해양수산부 공직생활부터 해가지고 여기 온 지 한 10년이 되는데요. 10년? 예. 해양수산부에서도 요 고래 탐사도 많이 참석했고, 참여를 했고. 아, 예. 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가 그러니까 고래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슨 먹이가 있나요? 뭐 출몰하는 예, 예. 이유가 뭘까요? 예부터 경해를 해가지고 울산 예. 앞바다를 고래바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쪽 지역에 고래들 먹이가 많이 있고 여기 또 해유 해면을 해가지고 예. 고래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런 해면이기도 합니다. 황 교사님은 뭐 여러 번 여기서 이렇게 관찰하시니까 예. 어떤 게 보면 고래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항해사 하시면서 뭐 지금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예, 뭐 어렸던 점보다도 네, 아, 고래를 안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요? 승객들이 실망을 하니까 가장 즐거우고 보람 느끼는 고래를 보면은 예. 승객들 너무 즐거워 환호하기 때문에 그게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저도 볼 때마다 뭐 자주 보지만 볼 때마다 신기하고요. 예, 고래 참돌고래. 다른 고기 때들은 도망을 가는데 예, 참돌고래 때는 고래하고 같이 경주를 하고 막 이렇게 타고 옵니다. 쟤들 참돌고래들. 그러니까 굉장히 예, 신기하죠. 이 참고래들이 배우가 함께 출발. 예, 예, 달리기도 하고 앞서는 뒤서는 있겠네. 이놈들이 아는구나. 예, 여기 지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니까 예. 표정이 아주 즐거우세요. 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희망을 갖고 있겠습니다. 네, 출발할 겁니다. 예. 와, 와, 어, 저 멀리. 오우.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고래를 찾아 순항 중입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습성을 가진 돌고래는 점차 수온이 상승해서 먹이가 풍부해지면 나타날 확률도 더 높아진대요. 장생포에서 출발한 지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왕복 3시간인데 이게 반환점에 가면은 고래가 나타날지 몰라요. 고래 출몰을 지금 다들 좀 기대하고 있어요. 고래가 나타나기만을. 희망을 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고래 출몰 희망을 안고. 모두의 희망을 안고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고래를 만나러 천국에서 모인 승객들이에요. 아이들은 동화 속 고래를, 어른들은 어린 시절 꿈을 만나러 왔대요. 모두들 고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래가 나오면 완전 장관이에요, 장관. 와, 멋져요. 얼마나 멋진지 말고. 고래가 따라옵니까? 예, 고래가 이 배를 따라와요.
고래가 숨, 고래 소리가 어때? 숨 쉬는 소리가 또 희한하지요? 숨 쉬는 소리는 모르겠어요. 막 이 숨 쉬면서 이 물을 막 뿜어내요. 아, 물 뿜어내요? 네, 네, 네. 그래 숨 쉬... 고래 만나면 어떠세요?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아마 다를걸? 너무 멋지고요. 너무 멋져? 네, 너무 멋지고. 영화나 그림에서 보던 것만 직접 보시니까 아마 환상적일 거야. 그림 속 고래가 이곳 바다 위에 쏙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시간은 흐르는데 고래는 간간무소식이고 점점 애가 타들어갑니다. 고래 바다 여행선을 타고 3시간 동안 왕복을 하는 중안에 고래를 만나지 못했어요. 장성포 출발해서 3시간 동안 투어를 했는데 좀 아쉽게도 고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어저께는 고래를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았는데 고래를 만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또 안타깝기도 하고. 아, 그렇지만 뭐 기대를 저버릴 필요 없죠. 다음에 또 언젠가는 또 고래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아직 고래 본 적은 없는데 다음번에 또 장성포에 와서 이런 투어를 통해서 한번 다시 고래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꿈을 갖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또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고래를 꼭 만나서 그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쉽네요. 빠이빠이. 우리는 아쉽게도 고래를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떠난 뒤 이틀 연속으로 참돌고래 뜻 2,100여 마리를 발견했대요. 글쎄, 어머나. 언젠간 저도 운 좋으면 돌고래 떼를 만날 수 있겠지요. 뭐. 그래야 다음에 꼭 만나자. 아쉬운 마음에 고래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어요. 자, 이곳이 국립과학수사원의 고래연구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고래에 대해서 자세히 가면 질문을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 암각화인데, 예. 암각화가 여기 모형이 있네요. 예. 반구대 암각화. 그렇죠. 이거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그 울산 태화강변에 있는 그 대곡천변의 그 절벽에, 예. 그려져 있는 암각화를 좀 더 축소해서 갖다 둔 겁니다. 아, 축소해서? 예, 예. 보시면 여러 가지 고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해요. 예,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긴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거는 혹등고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아, 예. 이렇게 좀 이 머리 쪽 가까운 쪽에 짧은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름. 이거는 귀신고래일 가능성이 좀 귀신고래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분기라고 하고요. 분기공이라는데, 분기공이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걸 봤을 때, 예. 북방 김수용 고래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를 같이 동반해서 가는 고래를 볼 수가 있고, 예. 그럼 그 당시에도 울산 앞바다에 이런 다양한 고래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연안에 가까이 사는 그때 아주 오래된 우리 선조들이 보고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연구소죠? 예, 연구소입니다. 뭘 연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런 고래류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주로 그 고래류가 그물 같은 어구에, 예. 우발적으로 걸려서 잡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죽은 채로 발견된 고래에 대해서는 왜 죽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고래와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고래를 연구하고 해부한답니다. 고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바다야말로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와, 여기는 그냥 밝은데? 여기는 뭐 하는 장소예요? 네, 여기가, 네. 그 우리 바다에서, 네. 고래가 그 죽은 채로 발견됐을 경우에, 아. 그걸 갖고 와서, 네. 왜 죽었는지, 아, 왜 죽었는지를 그 사인을 그 조사하고 해부하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10m급 크기의 대형 고래를 그렇게 부검하고 해부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여기뿐입니다. 그리고 해부하면서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사인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죽었는지. 그 대부분 그 질식사입니다. 질식?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통은 그렇게 그 그물 같은 어구에 그 우발적으로 걸려서 그렇게 질식. 그 고래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포충으로 부상해갖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구에 걸리다 보니까 숨을 못 쉬어갖고 수중에서 질식사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해부할 때 안타까운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주 어린 고래가 그 죽어서 왔을 경우에는 그런 그 어미하고 같이 그 고래가 같이 움직이는 생활을 하긴데 그런 새끼가 그런 자기 자식인데 그런 자식이 죽어서 왔을 경우에 그 어미가 되는 고래는 많이 슬퍼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포유류고 네. 그렇죠. 인간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지능이 좀 꽤 있는 동물로 알려진 게 또 고래이기 때문에 예. 그 모생에도 있죠. 고래는 일생 동안 체내에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죽은 후에는 흡수한 탄소를 품고 해조로 가라앉는데요. 나무 한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22kg 정도인데 나무 수천 그루를 심는 것만큼 고래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 고래하고 인간하고 관계는 가르게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존을 하려면 환경도 좀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고래 죽은 고래를 좀 해부를 하다 보면 위에서 비닐 같은 것도 간혹 발견되는 게 고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바다 쓰레기를 좀 줄이는 그 역할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그물등 어구에 우발적으로 고래가 잡혀서 죽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어구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연구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고래가 많이 보이는 그런 특정 해 같은 좀 보호를 해갖고 뭔가 좀 고래가 잘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인간이 해야 되겠죠. 고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해야지. 그래서 저희 연구소 궁극적인 목표도 그 고래가 우리 바다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바다 환경이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기에 필요한 연구를 저희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래가 울산 앞바다에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장샘포 바다를 걷다 보면은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여기 찾아가는 곳은 자,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장샘포의 이야기. 과연 이방인들은 장샘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자, 어떤 전시가 기다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예, 어우, 화이트 백에다가, 야,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여기 전시장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금진 작가라고 합니다. 금진? 네. 이곳은 창작 스튜디오 131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전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전시에 참여하게 된 작가입니다. 이곳 갤러리는 원래 장생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시장과 카페,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여기가 제 전시 공간이고요. 제 작품은 이제 두 개의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전시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장생포에 대해서 세 명의 작가들이 풀어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서울에서 오신 작가님도 계시고 대구에서 온 작가님도 있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온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일 정도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곳에서 이제 라이브 드로잉 형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라이브 드로잉이란 이곳에 원래 작가들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작업도 하고 이제 설치도 하고 이제 하는 걸 이제 오픈 형식으로 이제 전시를 꾸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네. 금지윤 작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맨홀 뚜껑 아니? 아, 맞습니다. 그죠? 네. Made in Korea 뭐 무슨. 제가 이제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장생포라서 사실 주민들을 먼저 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건 참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채집을 하는 작업을 해요. 이제 바닥에 떨어진 것들, 이제 빈집에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맨홀 탁본을 통해서 이제 이 마을에 대해서 다가가게 됐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맨홀 뚜껑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울산 강역시 오수 이렇게 생각보다 저 안에 이제 정보들이 많이 남겨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것들이 이제 유물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제 눈에는 탁본들을 하면서 이제 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방인의 시선으로 장생포를 담아내는 일.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진짜 온전한 이제 서랍의 형태로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이것도 이제 시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물의 주인인 어머니가 이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고 그 기념으로 큰 언니가 사주신 거래요. 근데 말씀하시길 이건 본인이 스타일이 아니시래요. 너무 여성스럽고. 근데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 거죠.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지만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작품은 각자의 기억을 품고 있지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가을 소풍 때 울기공원에서 선물로 사온 1,000원짜리 가짜 금반지의 추억도 있고요. 요양원에 계신 엄마의 벽시계도 있고 애할머니의 소중한 비녀도 있어요. 여기 물건의 주인 어머니 저기 일하고 계셔서 어머니, 아 주인공이? 네네.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이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주인공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뭘 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도 앉으시지. 아이고 네네네.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직접 우리 집 어르신이 만드신 거예요? 네. 아. 할머니 고래 카페의 시그니처인 가마솥 로스팅. 이곳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장생포 할머니 7분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아까 보셨던 그 기억의 서랍 중에 그 하나의 어머니 주인공이세요. 어머니 성함이 송순화. 송순화 여사님. 네. 이게 보니까 아까 제가 보았거든요. 네. 이게 시계의 뒷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가락지라고 그러는데 아니 가락지가 아니라 비녀. 비녀. 비녀는 제가 이제 외할머니 거. 예. 간직하고 있거든요. 외할머니 거. 네. 그럼 꽤 오래됐겠어요. 네, 오래됐어요. 그죠? 외할머니면은 한 수십 년 됐는데. 예. 네. 이거 골동품 가게 나면 수천만 원 받겠는데? 아니. 어머니한테는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겠죠.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작가님을 만났어요? 오늘 차 가지고 와서 뭐 자꾸 졸랐어요?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이 제의를 해가지고 가르쳐봤지. 어머니께서도 그 기억이 깃든 그런 물건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기억의 서랍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가져와 주셨고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뿌듯했던 순간은 이제 여기 일하신 어머니들께서 각자의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 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본인들마다 각자 그 이런 사물에 깃든 기억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 전에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바느질 하고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얘기가 되게 가까우니까 거리가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그 각자의 기억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야기 하시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 내가 이 작업을 하길 참 잘했구나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장생포의 매력이 뭐예요? 매력이 와서 보니까 바닷가도 있고 그래도 살아오시면서 여기가 좋아서 안 떠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도 좋고 인적스럽고
또 텃밭도 하고 이런 데도 나오고. 지역 이제 사람들도 지역의 소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들을 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열심히 살고 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저의 작업도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방인 두 사람이 만난 장생포 이야기. 앞으로 펼쳐질 장생포의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생포 바다를 떠나 이번엔 푸릇푸릇한 숲의 품으로 떠나왔습니다. 자, 제가 가고 있는 이곳은요, 아직 일반인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수목원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보니까 일명 스크릿 가든, 비밀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여기서 숲길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아주 제대로 저 오늘 힐링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와, 이게 뭐야? 어, 여기가 치유하는 데 모양이야. 계세요? 아, 기다리고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실내 명상실입니다. 아, 실내 네. 명상실. 그래서 몸푸는 체조도 하고 예. 또 고요히 명상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야내 실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건 없어요?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뭐예요? 여기는 숲길을 돌면서 또 걷기 명상도 하고 아, 걷기 명상. 자연 기공도 하고 자연 그런 기공과. 시간을 가집니다. 예. 네. 근데 그 왜 들고 오셨어? 선생님이 환복을 하시고 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걸 옷 바꿔 입으라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아, 예. 네. 들어가시죠. 네. 네.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잘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딱 모으고 집중돼야지 말이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내리시면서 몸과 마음의 무게중심을 밑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둘. 발목 돌리세요.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내 몸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조금 개운해진 것 같아요. 바닥과 하나가 된 아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안 되세요. 되는 만큼만. 자, 그만. 아이고, 내가 뒤로 넘어갔다. 아이고, 앞으로 왜 안 넘어오냐. 일상 중에서도 이 느낌을 잘 살려서 내 몸을 살피면서 좀 가라앉히고 되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업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몸을 추스르며 살아야 되겠다. 응? 나도 그 싱글볼이야, 싱글볼이야. 그 볼. 어깨다. 힐링볼. 힐링볼? 예. 네. 어. 아, 편해졌어요. 또 오늘 척추에다 대고, 이렇게 쭉, 이게, 롤처럼 밀려나가는데, 아주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팠는데, 괜찮아요. 가만히 계속 있다 보니까 점점 시원해지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요? 그 남들한테 권해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 좋았고 그리고 바깥에 지금 보이는 풍경들도 좋아서 더 힐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산책하며 힐링하는 숲 테라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제대로 명상을 끝났으니까 이제는 산책을 하는 이건 숲명 이것도 명상이라고 그러나? 산책하는 것도? 모든 게 명상이 될 수가 있죠. 이 숲길을 걷는 것은 걷기 명상이 될 수가 있고요. 아, 예. 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숲길만 걸어도 제대로 명상이 되겠어요. 힐링이 되고. 네, 그 이상 명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걷는 거. 명상이 뭐 따로 있겠어요? 계곡 물소리에 귀 기울이기, 숲의 품 안에서 쉬어가기. 오늘 아주 제대로 쉬어가겠어요. 많이 있으니까 점점 더 모이네요. 그냥 하루 종일 피서하게 참 좋은 곳이네요. 네, 가족들이 여기 참 좋습니다. 네.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위 기세에 맹렬했는데 시원하게 떨어지는 쾌공불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습니다. 산책이 끝난 뒤에 뽀차로 마음을 정화시키고요. 자, 우리 야외에서 산책하고 명상하고 힐링을 제대로 마치고 와서 이 집에서는 여긴 보니까 우리가 통나무집 같아요. 뭐 백설공주가 살고 있는 집 같아요. 네. 여기서 꽃차로 기운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수고들 많으셨는데 자 지금 이거 무슨 차를 준비하셨어요? 아, 저 오늘 목련차랑 목련. 네. 장미꽃차, 꽃향기가 많은 차로 그래요? 준비를 했어요. 예. 목련차 먼저 하겠습니다. 목련차부터. 이 숲을 닮은 목련차예요. 오, 이 향. 하하하. 목련향. 그건 참 좋아요. 저한테 딱인데. 네. 네. 대표님은 이거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 명상 교육을 한 지는 한 20년 남짓 됐고요. 20년? 네네. 이 수목원에서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는 한 1년 정도 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희 명상 프로그램의 큰 주제가 도시 명상입니다. 도시 명상.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 중에 잠시 힘과 휴식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자체가 힐링. 그럴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 이게 자체가 힐링이죠. 뭐 산책하면서 이것도 힐링이 되는 거죠. 꼭 힐링해야겠다. 어디 가서 뭐 땀 빼야 되겠다. 사우나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것 이게 치유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 가장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자연의 품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네요. 제가 가고 있는 이곳이 딱 들어가면 미지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래요. 전 처음 와보는 곳인데 궁금하시죠? 미지 세계가 펼쳐진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죠. 반갑습니다. 여기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미지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딱 들었더니 여기가 미지의 세계는 아닌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들 실내에 실내외 전시대가 있는 요 작가님들의 작품을 여기에 전시하고 사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구경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좀 메인을 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시오. 어떻게 들어가실까? 네, 들어가도록 가시죠. 네. 숲이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만나러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것도 완전히 또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찍어야 될 수가 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고요한 숲속 안에 초대된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거,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꾸며졌다. 그만 푸르름이 좋다. 그만 아름답다. 요 정도의 1차원적으로 이 공간을 접근을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 공간에 숨어져가 있는 뜻과 의미가 너무나 깊고 우리의 삶의 인생과 연결시킨 인생의 정원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다. 옆에 있는 요 공간이 스팟, 정원 스팟 이름이 애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산에 올라가면은 돌무덤이 있죠. 무덤, 돌의 무덤을 형상화시킨 모습인데 이거는 인생의 90대의 노인이 노인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여기다 표현을 했다. 여기에 10개의 스팟이라는 것이 각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10개라는 부분은 우리의 유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사후 세계까지의 세대별로 그 당시의 어떤 젊은이들의 마음, 청년들의 마음, 중년들의 마음, 노인의 마음을 다 스팟에 의미와 뜻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린 모두 자연에서 왔어요. 스마트폰과 생각을 끄니까 자연의 소리가 반겨줍니다. 힘차게 흐르는 계곡을 보며 힘차게 달려왔던 젊은 날도 생각이 나네요. 쉼없이 달려온 지난 날, 자연이 마치 천천히 가라고 일러준 것 같아요. 사색과 반추, 이곳에서 자연이 주는 고요한 쉼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곳은 음식 하나하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대요. 디저트 하나에도 자연을 품은 모습에서 사장님 철학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자연을 감상하고 아까 우리 열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던 그런 의미를 하나하나씩 음밀해 하면서 먹어줘야 되는데 음료를 마신다기보다 음미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어요. 와, 먹고 음미하고 감상하고 사색하고 입과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자연과 함께 하시니까 늙어 갈 시간도 없을 거고 이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사계절 다 여기에서 계시면은 언제 어떻게 나이를 드신지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제가 아닌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예. 다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열 군데의 저걸 쭉 봤잖아요. 그게 인생을 이렇게 또 나열한 것 같은 그런 태양 탄생 때부터 죽음까지 대표님은 그 중에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쭉 아까 10개 용초가 있었는데 제가 60대니까 여기가 백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 타락나고 네네 백야라는 스팟에 와 있다고 느꼈어요. 거기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거의 다 왔지만 나는 자연의 품 안에서 잘 쉬었다 갑니다. 자, 이번엔 북구 달곡 마을의 초록을 만나러 왔습니다. 야, 저는 지금 저 울주군을 떠나가지고 여기는 북구입니다. 북구의 초록, 초록한 마을로 제가 당도를 했는데 야, 여기 보니까요, 길가에 이게 뭐야? 돌복숭아예요. 돌복숭아. 어? 돌복숭아가 돌복숭아가 주렁주렁. 아, 참 이 어린 시절에 소리하던 시절, 소리하던 생각이 나요. 사과 소리, 복숭아 소리. 돌복숭아. 아, 저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갑작스럽게. 자, 일단 여기 한번 저기 초록초록한 마을 한번 향해 보죠. 누가 있는가 하고 여기에 제가 울산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이거 창업하시는 거 대표가 계신데 그분 만나서 좀 뭐하는 거니 좀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뭐 잠 잘 모르겠는데 도시 울산 도시농업 네트워크. 자, 가보시죠. 이야, 좋다. 야, 여기 작물들이 골고루 많이. 이거 참외인데 참외. 저렇게 왜 저 상처 났어? 아, 이거 뭐야? 아, 가지. 와, 가지가 아주 주렁주렁하게 아주 실한데요. 가지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에 뭐 이거 상추이 상추인데 나 지금 거의 씨만 남았네. 씨, 상추를 비롯해서. 골고루 이게 뭐냐 옥수수를 비롯해서 아주 여기서 농작물을 골고루 다 재배하고 수확하는 모양이에요. 도시농부들이 흙에서 열심히 보물을 캐내고 있네요. 뭘 캐나 봤더니 귀여운 감자예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저는 말이죠. 네. 여기가
울산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그렇죠. 예. 한판 보고 찾아왔어요. 예. 뭐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도시농부 학교이기도 하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입니다. 저기 뭐니 갖고 호박 수확한다고 그러네. 그렇죠. 저기 감자 수확. 감자 수확. 토종 감자. 토종. 감자도 토종만 키우고 호박도 토종만 키우고 모두 토종이네. 상추도 한 10종 정도 토종 상추. 토종 상추. 그렇죠. 씨를 받아서 매년 이렇게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거죠. 그 토종이 몇 종류나 돼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한 150에서 200여 종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예. 여기가 바로 토종 씨앗 도서관이에요. 길게는 100년 넘은 토종 씨앗들이 모여 있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모은 아주 귀한 씨앗들이지요. 토종 씨앗이 뿌리를 내려 얻은 귀한 보물들이고요. 와, 그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선조들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그렇죠.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이 토종 씨앗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작물을 재배해서 이 씨앗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씨앗이 우리가 식량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그 문화 유산. 그렇죠. 유산으로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저희가 이 작물들을 재배하고 또 수확하고 씨앗을 채종해서 나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아유 뭐. 여기도 보시면 보통 우리가 파는 파는 이렇게 씨앗을 까만 씨앗을 뿌리는데 네. 얘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종구가 달려요. 아 그럼 얘를 하나 하나 떼어서 그거를 요거를 심으면 또 파가 열립니다. 삼동파라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요게 이제 100년 된 씨앗. 100년 쪽파네. 그렇죠. 저희 고향의 청송이거든요. 예. 청송오이라는 건데 이것도 100년 이상 된 오이예요. 아, 이것도 진짜 토종 같다. 그렇죠. 색깔이 흰 색깔인데 이건. 그렇죠. 대참에 다 익은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것도 달 이것도 잘라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속이 굉장히 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아, 그럼요. 아, 이거 보존은 답니다. 아니, 씨는 못 먹습니다. 그럼 씨는 그럼 패트 해야 되겠네. 씨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씨는 먹지 말고 그렇죠. 살만 먹는다? 그렇죠. 아, 대신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껍데기 오케이. 깔 필요 없이 네. 껍질 깔 필요 없이 그냥, 아, 그냥. 네. 아삭아삭. 그렇죠. 이게 껍질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네. 안에 씨만 안 드시고 껍질은 다 드셔도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배꼽이에요. 참외 배꼽. 그렇죠. 배꼽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예. 요거를 배꼽 먹으면 아삭아삭.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직 뭐 저 감자 수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감자가 올해는 이렇게 다 작아 알이. 아 감으로서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은 이유도 있겠지요. 네. 허벅지 타고요. 네. 다 지금 농사 지으세요? 아 텃밭을 한지 한 8년 정도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쭉 하게 됐습니다. 땅도 가지고 계세요? 아 제 땅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뭐 한 지금 한 1500평 정도. 다 뭐 심었어 이런다? 뭐 토종 작물들로 뭐 쭉 거의 다 토종이에요? 네. 이런 게 보면 지금 초록초록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느낌이 달랄 것 같아. 이렇게 농사지 지으려고 마음 드셨으니까. 예, 네, 저도 이제 그 토종씨앗 도서관도 만들고, 그 많이 나눔도 하고, 그 다음 주변에 또 씨앗 수집하러도 그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에 다니면서 좋은 씨앗들 또 수집해서, 그 다음에 그 우리 후세에 그 씨앗들을 다 물릴 수 있도록, 예, 그것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큰 꿈을 가지시고 의지 가지고 하시면 뭐 나중에는 큰 좋은 꿈이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아, 들어요. 네. 그죠? 고맙습니다. 모든 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네. 이제 퇴직하고도 더 큰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농부 김진혜 씨는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을 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데 앞으로 씨앗 도서관도 만들고 농작물 꾸러미 사업도 하고 김진혜 씨의 건강한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할게요. 이런 참외들은 지금 시중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아, 아깝네. 그렇죠. 응? 그럼 요거는 또 한번 토종 참외니까 근데 토종 참외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오랜만에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색깔이 이렇게 호박처럼 그렇네요. 우리가 오늘 이거 먹참에? 요거는 이제 장전 개구리 참에. 장전 개구리. 장전 개구리 참에. 그러니까 참외 종류도 토종 참외가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전 참외가 그 삼국 시대 때부터 예. 우리나라 이제 재배됐거든요. 그럼 뭐
그럼 천년 넘었게? 그렇죠. 천년 넘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구려 시대의 그 어떤 고분에서는 참외 모양의 어떤 자기들이 그런 게 좀 발굴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발굴됐어요. 참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그런 이제 술잔이라든지 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것들이 자기들한테 발견됐어요. 요거는 암각화에는 이 참외 모양 없나?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암각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자, 요거는 또 무슨 맛인지 한번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장전 개구리 참외. 이거는 좀 시큼하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시큼해도 예전에는 이게 이제 이건 양반들부터 조선시대는 시큼하네, 어떻게 맛이요? 양반들부터 천민까지 이렇게 즐겨 먹던 과일이 참외. 구황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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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약간 덜 익었는데 다 익으면은 껍질까지 다 이렇게 그 주황빛으로 다 장전 개구리 참외.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맛을 봤어요. 그 외에도 아직까지 수많은 참외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 시청에서 볼 수는 없지만은 토종 씨앗을 여기 오나 와야 맛볼 수 있네. 그렇죠. 그죠? 그 올해 이제 저희가 참외를 이렇게 뭐 배참외나 사과참외를 심었는데 네. 주위에서 팔으라고. 팔으라고. 아. 주문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아. 그거 어떻게 했어요? 팔진 않는다. 오면 그냥 공짜로. 아, 오면은 줄 수 있다. 드린다. 예. 그래서 직접 또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참외다. 저기 지금 뭐 하는데 부를 때? 아, 저기 지금 우리가 옛날에 감자 구워 먹었잖아요. 구울 네. 때 가지고. 아. 그죠? 지금 그 감자 굽는 거예요? 감자 구워서 먹으려고. 이야, 고향 생각나네. 그렇죠. 지금 휴가 기간인데 휴가도 못 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휴가 보내시려고. 그래요. 다들 오셨으니까. 이야. 장작불에 토종 감자 입장합니다. 아니 뭘 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방금 막 텃밭에서 캔 토종 감자로 만든 감자전이라고 하네요. 아, 이 여름 간식 제대로 한상 차렸습니다. 직접 수확한 작물로 만든 음식만큼 보약이 또 있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자, 울산 도시농업에서 일하시는 우리 회원들께서 만드신 토종 작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저는 이런 음식을 처음 봅니다. 대개 보면 우리는 하나로 해서 사다가 이거 음식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토종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아, 옛날에 먹었던 그런 감, 그런 느낌이에요. 자주 감자. 옛날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고 어린 시절 그 여름에 따끈따끈하게 밥 위에다 짜서 먹잖아. 그죠? 그런 기억이 나네. 이걸 앞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후손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분들이 맨날 공짜로 와서 서비스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근데 투자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네. 네. 박수! 네. 우리 땅에서 자란 토종 씨앗을 가꾸고 지켜가는 일이 결국 우리를 지켜가는 일임을 도시농부들은 잘 알고 있는 거겠지요. 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초록초록한 울산으로 떠난 여행. 울산의 여름 안에서 일상의 쉼표 제대로 찍고 갑니다.